이건 뭐야? 이거는 1, 2, 3, 4 퀴즈 같이 생겼는데. 그쵸, 오징어랑 뭐 있는 거 보니까. 요즘에 퀴즈가 재밌더라. 19%밖에 안 되네. 나도 신규매 하나 만들자고. 제가 요즘 절치부심하고 있습니다. 요즘 제가 창작력이 떨어진 관계로 퀴즈라고 써있는데, 퀴즈 구름으로 뭔가 좀 참신하고 강력한 그런 맵 아이디어가 없을지. 이건 뭐지? 첫 번째 문제는 오징어란 얘긴가? 뭐야? 무늬? 아, 그 그림 찾기군요. 똑같은 그림 찾아라. 요거네. 첫 번째랑 그림 찾기야. 똑같은 그림 찾기. 같은 그림 찾기 통과. 두 번째 문제. 신기하게 만들었네요. 두 번째 문제. 자, 두 번째 문제는 마스크 괴물 해골 같이 생겼는데 반반씩 나눴어요. 구름하고 물음표가. 한번 가볼게요. 또 여기 두 개인가요? 이쪽이네. 요거잖아. 너무 간단하죠? 이거 거의 뭐 주니버 수준이네. 중간 세이브. 세 번째 문제는 네 칸 넷넷넷 철철철 넷넷 철철. 자, 넷넷넷 철철 넷넷 철. 여기네요. 여기. 아, 뭐야. 근데 어디로 들어가는 거지? 여기로 들어가는 건가? 오케이, 맞췄고. 좋습니다. 자, 다음 문제. 네 번째 문제는 좀 크네요. 이거 뭐야? 머리가 있고 뱀같이 생겼는데요. 뱀 머리인데 밑에는 뭐야? 밑에도 다 봐야 되는 거야 설마? 밑에 몸 같은 거? 밑에 몸은 아니겠지? 뱀 머리. 뭐야? 뭐지? 똑같이 생겼는데? 밑에 봤어야 되나? 뭐야? 다른 게 없는데? 뭐야? 하나 더 있네? 뭐지? 다 똑같이 생겼는데? 네 개나 있어. 다섯 개? 다섯 개 있고, 이거 무슨 오징어는 뭐야? 아, 설마 다른 거 고르는 건가? 다 똑같은데? 다른 이 오징어로 가라. 아니구요. 입이 좀 다른가요?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. 아, 입이 좀 다르네. 웃고 있고 안 웃고 있고. 아까 그 뱀이 웃고 있진 않았어. 그냥 내 생각에는 무표정이었던 것 같은데. 무표정이었어. 여긴 것 같다. 아니구요. 웃고 있었나? 다시 할게요. 엄청 크니까 헷갈리는구만. 자, 아니, 울고 있네. 울고 있고, 눈에 약간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요. 그 다음에 웃는 게 네 칸. 밑으로 한 칸이요. 웃는 게 네 칸, 밑으로 한 칸. 눈 사이 견적 보라고? 딱 봤죠? 네 칸, 한 칸. 얘 이쪽 눈썹이 없어. 얘 이쪽 눈썹이 없고, 얘는 눈썹이 있는데 두 번째네. 두 번째네. 눈썹이 하나 없었어. 여기 맞죠? 뭐야, 아니야? 너 XP 엄청 많은데? 맞는데? 눈이 몰려있다고 얘는? 뭐야. 잘 봐. 눈 사이 세 칸이에요. 눈 사이 세 칸. 간단한 문제일 줄 알았는데 의외로 교전한 거. 333이야. 333이고 여기 눈썹이 하나 없네. 이쪽에. 그쵸? 얘는 있는데. 뭐 그 차이? 됐다. 이제 가면 될 듯.
제가 갈게요. 일단 얘는 아니야. 얘는 아니고. 얘가 눈썹이 하나 없네. 근데 가운데가 두 칸이야. 오케이. 아니고. 얘도 가운데 두 칸이라서 아니고. 세 칸. 눈썹 하나 없고 울고 있고. 얘구만. 얘네요. 간단하네. 정답. 탁구왕 김재봉님 초콜릿 다섯 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뭐야? 노래잖아. 노래를 넣어놨어. 뭔가 했네. 요즘에 또 다시 퀴즈 메타 돌아오는 건가요? 간단했네. 추천 하나 주고. 다음 맵. 퀴즈가 요즘 인기 많아?